여돌들 붙임머리 티나는 거 나만 거슬려? 말이 안 되는 문장이라고. 도발을 하네. 안녕하세요. 청담동 붙임머리의 성지 프리티살롱 대표원장 김보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티살롱 막내 디자이너 지혜입니다. 프리티살롱은 붙임머리만 16년째 전문으로 시술하고 있고 청담동까지 입소문으로만 확장을 해서 자리 잡게 된 프리미엄 붙임머리 전문샵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분들은 블랙핑크, 트와이스, 여자친구, 모모랜드, 우주소녀, 배우분들도 사이코즈만 괜찮아해서 서혜진님,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임수양님, 수지님도 오랫동안 붙임머리로 머리 기르셨고요. 대부분 아이돌분들은 다 오고 계시고요. 많은 배우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쟤는 저희 샵 막내 디자이너, 열정 넘치는 저희 샵 유노유노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샵의 고객으로 오셨었는데 어느 날 면접을 이 붙임머리 샵이 너무 매력적이고 저희 원장님이 원장님은 붙임머리계 에르메스 정도 실력도 원탑이라고 보시면 제 롤모델? 녹음기예요. 틀면 나와요. 제가 잘 키웠죠? 연예인들 머리가 다 풍성한 이유는 프리티살롱. 음방 보면 이분들이 해준 아이돌들이 대부분이라는 붙임머리는 프리티살롱입니다. 마고로 여자친구분들도 붙임머리로 개성있게 저희가 변신을 시켜드렸고요. 블랙핑크 분들도 하이라이트시나 럽스걸스를 붙임머리로 활동을 하면서 세련되고 예쁜 붙임머리 연출해드렸습니다. 예능에서 걸그룹 특집을 한 적이 있는데 다 저희 고객님들인 거예요. 보다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저도 붙임머리를 붙이고 있는데 저희 원장님이 붙여주셨어요. 저는 우리 GSM이 붙여주셨어요. 플라시 붙임머리 생머리만 할 수 있는 거야? 트링, 딱히, 케라틴 종류별로 다 다른가? 파마도 가능합니다. 생머리가 원래 기본적인 제품인데 풍성한 웨이브 같은 거는 따로 펌도 가능하세요. 트링, 딱히, 케라틴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트링이랑 케라틴은 오래된 방식으로 요즘은 거의 시술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곳에서 딱히 시술을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시술하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붙여드릴 피스고요. 이런 핀셋, 핑컬핀, 브러쉬, 스프레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위랑 고무줄실. 잔머리 같은 부분이 끼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살짝 뿌려줍니다. 피스랑 원래 머리를 연결해서 저희는 이렇게 두 가닥으로 따드리고 있어요. 고무줄실을 꽁꽁 묶어서 고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위로 이 남은 실을 잘라내면 이렇게 한 가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빗질도 다 가능하고요. 원래 하시던 대로 샴푸도 가능합니다. 이런 머리에 붙임머리 가능해? 지금 길이는 옆머리 귀 뒤로 다 넘어가는데 턱선까지는 안 오고 뒷머리는 세미병치 수준이야. 쇼컷분들이나 어느 정도 기장이 조금 있으시면 가능하세요. 영화 국가대표2에서 오연서님이 굉장히 짧은 쇼컷으로 커트를 하셨었는데 그 후에 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라는 작품에서 붙임머리를 바로 붙이셨어요. 결과가 괜찮았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원래도 예뻤는데 붙임머리 하고 더 햅 존예 된 연예인이나 아이돌 누구? 하나 둘 셋 로제. 코첼라 무대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그 금발 머리가 너무 예뻤어요. 정말 워낙 원래도 예뻤지만 붙임머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인생 머리를 찾은 것 같아요. 아이돌분들이 오실 때마다 이런 색상도 있어요? 하고 놀랄 정도로 다양한 색깔로 저희가 색을 똑같이 맞춰드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제님의 코첼라 무대에서 휘날렸던 바로 이 피스입니다. 이 컬러는 예전에 블랙핑크 리사님이 한참 많이 하던 컬러예요. 아이돌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컬러예요. 요거는 최근에 여자친구 은하님이 붙인 컬러. 프리아주 붙임머리라고 여자친구 소환 씨도 이 머리를 하고 있고 모모랜드 혜빈 씨도 이 컬러를 하고 있어요. 붙임머리 컬러가 이렇게 디자인도 다양하게 있어요. 머리숱 많은 거 진짜 고급져 보여. 금발 플러스 풍성한 머리숱 플러스 로제 미모는 하이틴 여주. 이거 진짜 완벽한 공식이다. 정말로. 맞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블링크예요. 아 저도요? 로제가 저희 샵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선뜻 저한테 콘서트에 와주실 수 있냐고 초대권을 주더라고요. 콘서트 때 멤버 4명이 다 붙이고 있어가지고 무대 위에 있는 그녀들을 보고 마음이 막 정화가 되고 힐링이 됐어요. 원장님 우시더라고요.
감동의 눈물. 순수한 블링크입니다. 트와이스 사나 원래 중단발 아니야? 머리가 갑자기 길어졌어. 그래서 더 예뻐졌어. 진짜 미모 미쳤어. 이번에 붙임머리로 긴 머리로 활동을 했어요. 본인 머리를 염색하면서 피스의 염색 작업을 같이 해서 물 빠질 때도 같이 빠질 수 있게끔 진행을 했어요. 아이돌 분들이 탈색도 많이 해서 머리가 많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붙임머리로 이제 풍성함도 주면서 길이감도 좀 길게 하면 이제 춤출 때도 되게 동선이 예뻐 보이고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NCT 잔이 붙임머리였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 크크. 지금 참고로 병지 플러스 붙임머리. 엄청 자연스럽다. 스위트해지지 않았나요? 잘 어울리셔가지고 저장이 났어요.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앞부분까지 다 촘촘하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더 시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보미 원장님의 손을 거치면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러운 연출도 가능하세요. 남자 아이돌 분들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돌들 붙임머리 티나는 거 나만 거슬려? 자연스러운 거 말고 귀신가발처럼 삐죽삐죽하게 정리 안 된 것처럼 티나는 거 나쁜 의미는 아니고 왠지 모르게 다듬어주고 싶다. 보면서 거슬릴 때 있긴 있어요. 붙임머리 관리는 빗질이 생명이거든요. 빗질을 자주 해주셔야지 뭉침이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빗질을 아예 안 하다 보면은 가닥가닥 좀 뭉쳐져요. 그게 그대로 방송에 나올 때가 있어요. 저희 눈에는 너무 보이는 거예요. 따라가서 내가 빗질 막 해주고 싶고 말리는 게 잘 안 되면 붙임머리가 쉽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리는 거를 첫 번째로 제일 잘 해주셔야 되고요. 트리트먼트 에센스 꼭 발라주시고 빗질 자주 해주시면 돼요. 붙임머리 하면 머리숱 많아져?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 보면 머리숱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 근데 붙임머리 하고 나면 원래 있던 머리도 다 뽑혀서 나중에 골룸된다고. 머리숱 늘릴 목적으로는 붙임머리 하지 말라던데 진짜야? 말이 안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16년째 지금 붙이고 있는데 머리숱 아직도 많아요. 머리가 붙임머리를 해서 빠진 게 아니라 주기에 의해서 매일매일 머리가 50가닥에서 80가닥 정도가 빠집니다. 붙임머리 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평소에 쌓이고 쌓인 거지 붙임머리 때문에 빠진 게 아닌데 다들 이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숱을 늘릴 목적으로도 물론 가능하시고 숱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이나 머리 길이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한테 해소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붙임머리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린다는데 그때 아이돌들 뭐 하는지 궁금.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중간중간 많이 챙겨보시거나 스케줄 때문에 힘드셔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본어 공부, 뭐 중국어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대본 보는 경우도 있고 게임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딱 2시간 잡고 시술을 해드리고요. 빨리 하면은 1시간, 1시간 반에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저도 오래 걸리진 않아요. 도발을 하네. 유노유노라 빨라요. 고객님들 시술하시는 동안 연애 얘기라든지 재밌는 얘기들로 시간을 꽉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쉴 틈 없이 재밌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프리티 살롱으로 오세요. 붙임머리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기술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좀 빠져들고 점점 익히면 익힐수록 응용도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돌분들 두피 건강 생각하면서 안전하게 예쁘게 시술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실력과 센스를 겸비한 저희 아름다운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예쁘게 변신시켜줄지 기대해주세요.